It's amazing how great we feel when we take your shoes off. Yeah. Everything good? I do love myself. Yes, except, except Poco. Yeah, it's coming. 보라카이에 오셔서 보라카이에서만 놓치지 마시고요. 이렇게 보라카이 살짝 벗어나서 계곡에서 노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메인랜드 보라카이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오늘은 캐네디언, 더이치,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 놀러 왔거든요. 예, 필리핀 시골 풍경이에요. 네, 안녕하십니까. 20년째 해외 생활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결혼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해외 경험이 풍부하다고 생각하는 국제아재예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제가 인종차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인종차별에 대한 국제아재의 생각을요. 저는 인종차별주의자들을 싫어합니다. 나아가서 혐오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나의 삶과 나 자신을 이렇게 정의하고 규정하는 데는요, 전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선택한 것, 또 하나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부분.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면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이 나를 규정하고 내 삶을 규정하는 어떤 것이 더 큰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댓글에 여러분들 생각을 좀 나눠주시고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를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선택한 것부터 얘기해 볼게요. 저는 현재 필리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선택을 했어요. 저에게는 일본인 아내가 있습니다. 제가 선택했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소소한 사업 몇 가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선택을 한 겁니다. 저는 대학을 나왔고 전공이 있습니다. 다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선택한 것이 저를 규정짓는 게 더 큰 것 같은데, 반대로 그럼 선택하지 않은 걸 얘기해볼까요? 저는 한국 국적이에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저에게 부모님이 계세요. 저희 부모님 제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성별은 남자입니다. 저는 49살에 지금 나이를 갖고 있습니다. 저에게 아들이 하나 있어요. 제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집안의 배경이 있습니다. 뭐 제가 뭐 금수저든 흙수저든 어쨌든 제가 선택한 거 아닙니다. 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또 선택하지 않은 게 저를 규정하고 그게 더 큰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근데 제 생각에는 선택하지 않는 걸 토대로 해서 그 위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예를 한번 재밌게 들어볼게요. 내가 지금 현재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났고요. 저는 흑인 여자아이로 태어났다고 칩시다. 나이는 12살이에요. 너무나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어요. 그 아프리카 척박한 데에서 뭐 새끼를 먹는 게 아니라 한 끼를 먹을지 말지를 고민하는, 내 입에 오늘 풀칠을 할지 못할지 고민하는 그러한 흑인 아프리카의 우간다의 10대 여자아이라고 제가 쳐봅시다. 저에게 꿈이 있을까요? 제가 뭔가 선택할 수 있을까요? 뭐 그렇지만 저는 그 안에서 뭔가 더 선택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그 10대 아이들이 뭐 아 오늘 뭐 영화를 누구랑 뭐 무슨 영화를 볼까, 아니면 카페에 가서 뭐 아메리카노를 마실까, 아니면 뭐 카페 라떼를 마실까, 뭐 떡볶이를 먹을까, 라면을 먹을까, 이런 거 선택할 수 있잖아요. 오늘 뭐 H&M에 가서 어떤 티셔츠를 살까, 그 친구가 그런 거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비판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 차별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거는 바로 인종차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흑인, 백인, 뭐 황인종 이런 게 아니, 그것도 물론 인종차별이겠지만,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국제아재, 아재 당신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잖아. 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어? 당신 거 책임질 거야?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웃기지 않습니까? 예. 때로는 좀 뭐 부럽기도 해요. 어떤 이제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저 주변에도 금수저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갖고 있는 그 권력과 힘과 또 돈을 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운이 좋은 친구들이 있죠. 뭐 유학을 가고 싶으면 유학을 갈 수도 있어. 뭐 자동차도 살 수 있어. 뭐 공부하고 싶으면 집에서 다 서포트 해주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친구들 참 부러워요. 뭐 이제 주변에도 그런 친구들이 좀 있지만, 뭐 부모님 잘 만나서 물론 더 열심히 해서 부모님보다 더 잘 된 친구들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어떤 주변의 사람들은 부모님이 쌓아오는 명성과 부를 뭐 그것만 믿고 뭐 흥청망청 탱자탱자 하다가 부모님의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무너뜨리는 그런 이제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무튼 또 제가 뭐 만약에 미국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센 나라 아닙니까? 그 미국 시민권이라는 건요, 어마어마한, 저는 그것만으로도 미국의 시민권자이고 또 내가 영어 네이티브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사실은 엄청난 어드밴티지라는 거예요. 이 세계에 살면서 저는 그거 많이 느끼거든요. 솔직히 부러워요, 그 영어 네이티브 친구들이.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보니까 좀 인종차별이 조금 심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해외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느낀 게, 아 이렇게 좀 왜 그러냐면은, 이것도 개인적인 생각인데, 대한민국은 어떤 5천 년의 이제 긴 역사를 갖고 있고요. 또 우리는 단일 민족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해외에 어떤 나와 다른 피부, 언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가 억셉트하고 또 그들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이런 또 서로가 맞춰 나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색한 게 대한민국 사람들인 것 같아요. 뭐 여기서 뭐 아니다 뭐 우리가 뭐 일제 시대에 일본 피도 섞이고 지금 뭐 저도 이제 국제 커플이지만 요즘에 뭐 많은 외국 사람들이랑 국제 커플에 뭐 혼혈화가 많이 생기고 이렇게 따지지 마세요 제발. 제가 그럼 할 말 없고요. 아무튼 우리나라가 뭐 그렇다고 다민족 국가는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유럽 친구들 보면 유럽이라는 유럽 대륙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뭐 작은 나라들이 여러 개가 붙어 있어요. 막 보통 언어를요 막 특히 이제 뭐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친구들 보면 영어부터 시작을 해서 막 한 4개 정도 언어는 기본적으로 하고요. 뭐 그 좁은 유럽에서 막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살다 보니까 남의 나라의 문화나 이런 것들 이렇게 잘 억셉트하고 잘 섞여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참 자연스러워요. 또 미국 같은 나라,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은 또 이민 국가 아닙니까? 다양한 민족들이 와서 중국도 다민족 국가잖아요. 근데 한국은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어색하다. 기본적으로 저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좀 다름을 잘 인정하지 않고 다름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사회가 점점점 이제 인터내셔널화 되면서 국제화 되면서 지금 외노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 외노자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일자리를 많이 뺏어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외노자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는 어떤 나름대로 이렇게 옹기종기 이제 막 이렇게 얽히고 설켜서 그 시스템 안에서 잘 살고 뭐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 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시스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좀 파괴하는 거죠. 문제를 막 일으키고 하니까 그런 외노자들에 대한 어떠한 그 안 좋은 인식들도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좀 특히 동남아시아나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좀 깔보는 듯한 그런 게 분명히 우리한테 있습니다. 또 좀 가슴 아픈 거는 같은 민족인데 굉장히 조선족에 대한 이미지, 한국 사람들의 조선족들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반대로 조선족도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건 좀 뭐 슬픈 상황인 거죠. 제가 나중에 국제화제가 생각하는 조선족에 대한 얘기도 제가 한번 해볼까 해요. 물론 이제 그 영상은 뭐 조선족을 비하하거나 또 조선족을 옹호하는 영상은 아닐 것 같고 그냥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 중국에 15년 살았잖아요 가까이.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하는 조선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또 풀어볼까 하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여튼간에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거를 수용하고 그들을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그들과 함께 융화되는 이러한 능력과 스킬 그러한 어떤 성향은 굉장히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저는 반대로요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댓글에 저한테 그 제가 인종차별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국에 살고 계신 조선족 아주머니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뭐 중국 사람들에 대한 장점 단점 뭐 이런 걸 많이 올렸잖아요. 몇 개 올렸잖아요. 그리고 일본 사람 필리핀어들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러니까 좋은 점과 안 좋은 점들을 같이 이렇게 올리는 영상들을 많이 찍었는데 이제 그분이 오해를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인종차별주의자다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남겼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인종차별주의자가 절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하면 인종차별주의자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예요. 중국 짱깨들은 전부 다 바퀴벌레들이야. 그래서 지구상에서 소멸돼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분명히 인종차별주의적인 발언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원숭이들은 전부 다 음흉해. 이것도 문제가 있는 인종차별주의적인 발언이겠죠. 깜둥이들, 니걸들은 머리가 다 돌대가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분명히 인종차별주의적인 발언.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외국인이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병이 되게 심한 것 같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 굉장히 급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것이 그 외국인이 한국 사람을 인종차별한 겁니까? 그냥 한국 사람의 어떤 단점을 본인의 입장에서 얘기한 것뿐이죠. 제가 앞으로도 저는 계속 그렇게 저의 경험담을 얘기할 거예요. 근데 늘 제가 얘기하지만 전 단 한 번도 그렇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필리핀어 어디든지 한국 사람 다 싸잡아서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저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받고 스스로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 그렇게 그런 이야기 하는 이유는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중국에 대한 뭐 중국 사람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런 건 좋은 점이 있어. 이 문제점을 얘기했을 때 제가 무슨 뭐 중국 사람을 교화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14억 인구의 그 큰 나라 그 많은 인구를 이런 개인 채널을 가지고 그것도 한국말로? 아 그건 아니고요. 그게 뭐 그 중국 분들이 뭐 제 한국말을 들어가지고 무슨 교화를 그 변화가 되겠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중국어로 하겠죠.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중국 사람들에게 중국어로다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뭐 여러 나라 뭐 이렇게 비교하고 조금 이렇게 장단점을 얘기해 주는 거는
우리 한국 분들이 그걸 듣고 나름대로 아 국제화제가 이렇게 얘기한 게 좀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중국에 가시던 일본에 가시던 뭐 동남아시아 필리핀에 가시던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성향들이 있으니 이런 좋은 점, 이런 부족한 점, 이런 단점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좀 가면 좀 준비가 되지 않을까요? 라는 정보를 드리는 부분이 있고 또 그런 걸 같이 공유하면서 서로 어떻게 보면 재미도 좀 느낄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지 뭐 무슨 중국을 교화, 일본을 교화시키고 이거 아닙니다. 아무튼 간에 저는 좀 그 인종차별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차별을 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런 건 얘기할 수 있죠. 아, 저 사람 왜 저래? 아, 난 저 사람 저래서 저런 게 좀 저런 게 싫어. 이런 얘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저 사람 왜 저래? 그러면서 그 사람은 때리거나 폭력을 가하거나 어떤 쌍욕을 하거나 이러면은 그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저한테 얼마든지 국제화제 당신의 장점은 이런 게 있고 단점은 이런 게 있어요. 그거를 제가 듣고 그거를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변화하든 그건 저의 자유이죠. 또 많은 분들이 저의 채널에 대해서도 장단점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좋아요도 눌러주실 수 있고 싫어요 눌러주실 수도 있고 뭐 저의 이야기에 공감이 됐다라고 감사하다 이런 댓글도 달아줄 수 있고 당신 얘기가 틀렸다 내 생각은 다르다 그런 댓글 달아줄 수 악플은 안 되지만 악플은 제가 싫어하지만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자유란 얘기죠. 제가 해외 어떤 뭐 중국인이 됐든 일본인이 됐든 필리핀 제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얘기를 하는 것 뿐입니다. 아무튼 간에 저는 한국 사람들이 조금 더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나와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 다르다 그래서 무조건 차별을 하거나 이런 거는 저는 인종차별이라고 생각하고요. 좀 그런 것들을 수용하고 또 역지사지가 되어보고 또 공부하고 좀 그런 것들이 좀 더 자연스러워지는 좀 다양성이 존중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네, 인종차별하지 맙시다. 제 얘기가 재미있었고 의미가 있었나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국제화제 얘기가 아니었다. 예, 싫어요 눌러주십시오. 그러나 국제화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